이게 후진으로 내려가다 뭐 이런 사고가 났나? 프리미엄 브랜드야 그러면 양아치입니다. 어야 어야 위에서 물이 새지 않나? 오우. 오. 깜짝 놀랐어. 네,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모델 아니에요. 부분 변경 모델. 부분 변경인데 램프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램프가 예전에는 여기 뭐 동그란 거를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서는 앞뒤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LED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180S 모델이라서 여기가 그냥 이렇게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180SE 모델은 여기가 주간주행 등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요거는 180S 180마력에 조금 옵션이 좀 빠져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헤드램프가 이렇게 좀 되어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빠져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빠져 있고 그냥 요 정도 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는 지금 네 가지 종류예요. 150, 150마력짜리 디젤, 2리터 디젤 엔진인데 150마력, 그 다음에 2리터 디젤 엔진인데 180마력짜리가 S모델, SE모델 이렇게 해서 6200, 6600, 7200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솔린 모델이 6980만원짜리가 한 250마력 정도 내는 가솔린 2리터 가솔린 엔진이 있어요. 또 이렇게 네 가지 모델 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디젤 엔진 모델 중에 중간 정도 가격에 포진된 모델입니다.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뭐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그냥 램프. 뒷모습은 그야말로 램프고 앞모습도 거의 램프. 범퍼 다 바꿨어요. 범퍼를 뭐 이렇게 공기 들어가고 막 이런 걸 좀 와이드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스포티하게 좀 보이게 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요거조차도 바뀌었어요. 요 무늬가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역사다리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사다리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 공기 구멍을 요거랑 일체시키게 라인을 잡느냐? 요거랑 일체시키게 라인을 잡느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냥 공기 구멍 크기나 이런 거는 다 비슷합니다. 바꾸긴 했는데 신형 느낌이 많이 나게 바꾸지도 않았어요. 제규어나 랜드로버나 추구하는 디자인은 타임리스 디자인이에요. 최신 유행을 막 해서 막 예쁜 라인 넣고 막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고 막 이런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봐도 그냥 느긋하게 볼 수 있는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영국 디자인이 대부분 전통주의적인 타임리스 디자인을 많이 추구를 합니다. 벤틀리나 뭐 제규어나 롤스로이스 뭐 랜드로버도 다 타임리스 디자인. 부분 변경 모델 때는 사실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가 있진 않습니다. 그냥 상품성이 개선이 되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랜드로버 디자인의 특징은 딱 이거예요. 요게 본닛이 여기 옆까지 덮는 이런 조개같이 덮는 크램쉘 타입의 조개 껍질 타입의 본닛. 요게 이제 언제나 랜드로버의 특징이죠.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본닛이 넓게 열려서 정비하기도 편하고요. 이렇게 해야지 본닛이 좀 더 넓어 보여서 큰 차처럼 인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옆에 라인이 하나 더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이 무게감도 조금 요 라인이 들어가면서 좀 날씬하게 보이게 해주고 또 다른 특징은 요 캐릭터 라인이 뒤로 가면서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캐릭터 라인. 요거는 뭐 이보크나 랜드로버 모델들도 대부분 요런 캐릭터 라인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딱 꺾이는 요 C필러. 그 다음에 여기다 랜드로버 엠블렘을 딱 넣어놓은 요것 정도가 랜드로버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뭐 디자인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9인치 휠인데 약간 5년 전에 휠을 갖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는 요 정도. 여기 본닛에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냥 장식이 아니고요. 에어백입니다. 보행자가 이렇게 딱 쳤을 때 보행자가 어느 정도 속도에서 치면은 머리가 이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에어백이 이쪽으로 전개가 돼서 여기에 에어백이 터지게 되어 있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유럽에서는 콤팩트 SUV예요. 4.5m 정도, 길이가 4.5m 정도고 휠베이스는
2.7m 정도 되는 컴팩트 SUV. 그래서 뭐 BMW X3나 뭐 벤츠 GLC, 그다음에 볼보 XC60 뭐 요런 차들과 경쟁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그 경쟁자들과 사이즈가 비슷비슷해요. 다 4.5m가 예전에는 컴팩트 SUV였는데 요즘에 컴팩트 SUV가 다들 커지고 있어서 뭐 4.6m, 막 4.7m 이렇게까지 나가요. 그다음에 휠베이스도 원래 2.7m 정도가 보통이었는데 요즘 2.8m 넘어가는 그 컴팩트 SUV도 생기거든요. 실내 공간은 꽤 넓게 잘 뽑아냈어요. 또 유럽에서는 7인승 모델이 있습니다. 7인승 모델. 의자 7개를 넣을 정도로 상당히 실내 공간은 여유 있게 뽑아낸 차입니다. 단단하게 보이고 든든하게 보이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차가 좀 작고 좀 약해 보이거나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자, 실내는 겉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여기 뭐 대시보드는 비슷해 보이잖아요.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새로 디자인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에어컨 송풍구가 예전에는 화면이 위로 올라가 있고 에어컨 송풍구가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에어컨 송풍구는 여기서만 바뀌는 게 아니고 이 안에 통로를 다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밑에 안쪽 설계를 꽤 많이 바꿨다는 거예요. 제 생각엔 이게 최신형으로 이렇게 어차피 디자인 할 거면은 이게 좀 더 높아야지. 요즘에는 화면으로 뭔가 터치해서 인터페이스 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아, 이게 이 랜드로버 디자이너분들이나 기획자분들은 아직까지 그 정도 눈높이 아닌 것 같아요. 대시보드는 완전히 새로 디자인을 해서 여기 부위도 좀 더 두툼해지고요. 여기 부위도 좀 두툼해지고 전반적으로 멋있었어요. 화면 크기도 커졌고. 일단 그리고 계기판도 다 LCD 계기판이 됐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저렴한 기본형 모델 150S 모델은 이거 바늘식 계기판이긴 한데 D180으로 올라오면서 6,60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전자식 계기판이에요. 요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거. 아, 근데 움직임이 약간 한 박자 느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요즘에 이게 예전에는 이래도 됐었어요. 예전에 이래도 됐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시면은 고객분들이 싫어합니다. 여기 구성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지금 이게 온도 조절, 온도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누르면은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쪽으로 갈 것 같은데 통풍 시트는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냥 이것도 그냥 꺼놓지, 이거를. 꺼놓지, 이거를 꼭 있을 것처럼 이렇게 해놔가지고, 혼동을 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 예, 여기다, 이건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이거 정도는 진짜 칭찬. 예, 이렇게 지형, 뭐, 에코모드, 뭐 오토모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바뀌는데요. 이렇게 에코모드, 뭐, 테레인 리스폰스, 진흙모드, 바퀌, 지능 모드, 풀 자갈 모드, 뭐 이런 걸로 지금 바뀌고 있는 모드 변경 이런 거 다 여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원래 다이얼식 기어 노브였거든요. 근데 다이얼식 기어 노브를 지금 신 모델 나올 때마다 다 이걸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처음 나왔을 때는 다이얼 방식이 정말 좋고 인터페이스도 완벽하다 이렇게 하고 저희도 쓸 때 시승할 때도 보면 괜찮았거든요. 영국에서 무슨 사고가 났나 또 그걸로 후진으로 내려가다 뭐 이런 사고가 났나?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딱 정지돼 있진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튕겨서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요 가운데 여기가 좀 쓸모 있어진 게 이게 콘솔 박스가 다용도로 쓸 수 있게 요거를 이렇게 올리면 요거는 이제 여기 막는 거고요. 이게 막는 거고 레버를 하면 빠지면은 이렇게 넓은 공간이 돼요.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아졌다. 예, 실내 소재도 뭐 다 좋고 뭐 다 그런데 이게 통풍 시트가 있을 것 같으면서 없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영국은 좀 추운 나라라서 통풍 시트를 잘 몰라요. 그리고 통풍 시트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나라예요. 히터가 좀 더 중요하면 중요했지 상품 구성을 할 때도 지금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있는 최상급 모델에만 통풍 시트가 있어요. 뭐 독일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통풍 시트가 좀 인색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다 우리나라보다 좀 추운 지역에 사는 곳이고 그리고 통풍 시트가 기본적으로 비싸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형적으로 되게 저렴하고 흔한 옵션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화이팅!
예. 이렇게 꽉 밟을 수 있게, 꽉 밟을 수 있게 앉아서 요렇게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셔야지 긴급 상황에 대처를 하실 수 있어요. 요 상태 그대로 뒷좌석으로 가보면요.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면은 7인승이 있기 때문에 이 시트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뒷좌석에 사람도 태워야 되고, 뭐 태울 때는 이렇게 좀 앞으로 앉아줘야지 뒤에 다리 공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트가 앞뒤로 왔다 갔다 거리고, 그 다음에 등받이 각도 조절도 됩니다. 이렇게 됐다가 좀 더 높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좀 어느 정도 릴렉스도 할 수 있죠. 팔걸이도 이렇게 있고, 컵홀더도 있고, 뭐 있을 거 다 있어요. 여기 수납 공간도 따로 있고.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도 원래 이전 모델에는 요 벽에 있었거든요. 요 기둥에, B필러에 있었는데 여기로 옮겨 달았고, 뒤에도 열선 있고, 뒤에 USB는 따로 없네요. 이거 시그라이트 잭만 있고. 예전에는 여기도 이렇게 망사로 되어 있는 그 포켓이었는데 이런 것도 다 개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붕은 열리질 않아요. 지붕은 열리지 않고 이렇게 그냥 요 커튼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냥 유리로 되어 있는 그 지붕입니다. 문짝은 다 이렇게 통판넬로 제대로 만들었고, 뭐 지금 여기 그 문 틀에 플라스틱까지 든든하게 감싸서 거의 프리미엄 브랜드의 위용을 이 문짝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만들면서 프리미엄 브랜드야 그러면 양아치입니다. 강 건너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의 마감을 보면은 좀 더 다른 차보다도 좀 더 좀 신경 써서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요 밑에 부분은 한 번, 두 번 마감한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세 번 마감한 게 돼요, 거의.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강 건널 때도 물이 안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것까지도 좀 한 번 더 막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도어 힌지 부분도 보시면은 이게 딱 구부려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주물로, 예, 틀 떠서 만들었는데 주물 뒤 약간 모래틀에다가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리고 그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요소수 같이 들어가고요. 뭐 노란색 캡으로 한 게 조금이나마 더 안전하긴 합니다. 전동식 트렁크. 예, 전동식 트렁크 정도는 있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스페어 타이어가 리어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바꿔 끼면은 돼요. 뭐 요런 거 있고, 여기 누르면은, 예, 앞으로 눕혀지는 거, 요런 거 됩니다. 차박할 때 좀 허리 백일 것 같은데, 예. 경쟁차보다 넓진 않아요. 경쟁차보다 넓진 않은데, 좁아도 뭐 한 2, 3cm 차이? 1, 2cm 차이? 요 정도입니다. 이 신형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가장 큰 변화는 사실 엔진이에요. 엔진이 인제니움 엔진, 2리터 디젤 엔진은 그대로 쓰긴 하는데, 이게 48V 시스템이 더해졌어요. 배터리가 12V 배터리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12V 배터리 외에 48V 배터리가 운전석 밑에 붙어 있습니다. 운전석 밑에 붙어 있는데, 이게 영국에서 만든 차라서, 영국 차는 운전석이 이쪽이잖아요. 운전석이 이쪽이니까 배터리를 여기다 밑에다가 배치를 했는데, 지금 한국으로 수출되는 거니까, 이제 수입된 거니까 이쪽으로 운전대를 바꿨는데도 그 배터리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냐면은 영국 차 위주로 세팅은 하지만 운전대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바꿨다 그래서 뭐 주유구 위치 이쪽으로 바꾸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엔진 위치 뭐 이런 거 막 바꾸지 않잖아요. 그 아까 강을 막 건널 수 있고 막 이렇게 된 게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는 공기들이 이제 일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48V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각 자동차 회사마다 지금 초창기예요. 초창기라서 지금 48V 하이브리드로 제규랜드로 받는 48V 배터리를 달아서 여기 제너레이터랑 스타트 모터 요 것만 조금 48V 배터리로 돌리게 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뭐 전기 모터만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전기 모터는 그냥 엔진을 스타트 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밟을 때 회생 제동으로 충전했다가 엔진 스타트 모터 돌려주고
그냥 요 정도 역할을 48V로 해줘서 조금 더 힘차게 엔진을 돌아갈 수 있게 해줘서 시동이 걸릴 때 좀 진동을 좀 더 덜어낸다. 뭐 요 정도의 취지고요. 지금 초창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나올 때 좀 더 본격적인 그 48V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 같아요. 예, 12V 배터리를 완전히 삭제를 하고 자동차의 모든 전기가 들어가는 시스템을 48V로 올리게 되면은 효율이 상당히 좋아져요. 그러면은 왜 48V냐? 더 올려서 그러면은 뭐 120V로 만들지? 그럼 더 잘 되겠네? 근데 이게 60V가 넘어가면은 사람의 손으로 댔을 때 쇼크를 받습니다. 60V가 넘어가면은 전기 안전장치로 커버를 해야 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8V까지가 지금은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8V 시스템으로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저희 모였던 무슨 골프 리조트 그쪽으로 가면서 코스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30분 정도의 국도와 고속도로를 가는 구간에서 온로드 느낌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는 디젤 엔진 중에서는 풀옵션이거든요. 풀옵션이라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선 유지 장치,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그 자동으로 하이빔이 조절이 되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뭐 기본형도 LED 헤드램프긴 한데 이게 자동 하이빔까지는 아닌 거예요. 좀 첨단 장치들이 좀 더 들어가 있고 화이드업 디스플레이도 이거 고급형이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승차감이나 뭐 이런 거는 온로드에서의 느낌은 그냥 모든 게 다 중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부드러운 세팅도 아니고 딱딱한 세팅도 아니고 핸들링이 쫙쫙 붙는 것도 아니고 핸들링이 무딘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다 중간입니다. 그냥 다만 이 차의 특징은 오프로드를 많이 생각해서 만든 차다. 근데 뭐 180마력인데 180마력 차치고는 그래도 좀 꽤 나가네 라는 생각인데 요즘에 2리터 디젤 엔진 모델 중에서 200마력 넘는 차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볼보 XC60 D5 같은 게 이제 235마력? 뭐 꽤 잘 나가요 그거는 진짜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그런 거랑 가격이랑 이런 거 생각하면은 온로드에서 좀 갑자기 치고 나가는 그런 펀치력이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근데 이런 음닥성은 오프로드 성능도 꽤 좋은 차인데 핸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차가 반응 속도 이게 스포츠 카면은 움직이는 거랑 동시에 반응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프로드를 좀 기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차가 댐핑 스트로크도 좀 크고 그 차 무게도 좀 나가고 뭐 이래서 조금 반응이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것도 이제 즉각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나쁜 수준은 아니에요. 반응 속도는 그래도 오프로드 성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은 그냥 꽤 괜찮은 수준입니다. 와, 근데 이게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시프트 다운을 할 때 이게 리저빙을 해주면서 뭔가 좀 스포티한 세팅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먹먹하게 엔진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미지근하게 들어갑니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또 뜨겁게 들어가네. 이게 세팅이 어떤 거는 오 여기다 이런 걸 넣었지? 라는 거고 어떤 거는 어떻게 이걸 안 넣을 수 있지? 막 냉탕과 온탕을 막 오가는 세팅이 됐네요. 키는 좀 요즘 키치고는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크고 묵직하게 안 만드는 추세잖아요. 키의 무게감이나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브랜드가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세라티. 마세라티 키는 금속 주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크기도 커요. 그래서 반바지 트레이닝 반바지 같은 거 입고 그거 키 넣으면은 축 처져요. 고속 주행 안전성도 뭐 꽤 괜찮습니다. 이게 아까 그 막 물을 막 강을 건너고 막 바위를 가던 그 오프로드 차가 이 고속 주행 안전감도 요 정도면은 세팅은 잘한 거예요. 이게
다닐 수 있는 뭐 길이 아니건 길이건 고속이건 저속이건 바위건 아스팔트건 어느 정도 다 수준 이상으로 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속주행에서의 이 무게중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바닥에 잘 깔리고 그런 느낌이 뭐 예 괜찮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옵션 같은 걸 보면은 조금 한숨이 나오긴 하지만 차이가 하드웨어적인 거 뭐 차체 강성이라든지 엔진 변속기 뭐 요런 것들은 잘 만들었어요. 어라운드 뷰 모니터, 그러니까 주차할 때 우리가 쓰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 그게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앞에 이거 여기 카메라로 여기에 마치 차 앞에 이 바닥 부분을 다 비춰주는 그 기능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온다고 해요. 대신 이제 요런 거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지금 뒤에 카메라로 찍은 거를 여기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훨씬 더 와이드하게 보이죠. 지금 거울로 비추면은 이렇게 와이드하게 안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차가 적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되는 거는 예,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앞차와 거리를 두고 예, 유지하면서 이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지금 이제 차선 유지 장치까지 켜 있죠. 그러면은 지금 운전대도 알아서 예, 돌아가는데 크루즈 컨트롤을 왜 취소하라 그러지? 난 레이저 센서가 내가 너무 운전대 하자마자 이렇게 되네요. 앞에 이 물질이 많이 묻은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 아까 물 건너 물 건너면서 네, 주행 안전 장치가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제가 핸들을 돌리는 쪽으로 차의 방향을 잡아주기는 해요. 근데 도로가 좀 미끌미끌해서 맘 놓고 하진 못하겠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미끌미끌한 거를 주행 안전 장치가 좀 어느 정도 좀 잡아줍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뭐 주행에 관련된 거는 지금 상태에서 대비할 수 있는 거는 다 대비되어 있다. 예, 그냥 정상급이다. 이 정도 세그멘트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가 소나미 섬이 있는 데구나. 추천 중. 예. 소나미 섬에 가면은 소가 있더라고. 네. 소가. 남자 소. 네, 소가 막 이렇게. 띠리링, 띠리링. 예, 고속도로 하여튼 그냥 맹숭맹숭하게 타고 왔고요. 이제 그 랜드로버의 장점은 이런 코스들을 만들어서 언제나 신차 시승회를 해요. 근데 이게 디스커버리 나 뭐 이렇게 레인지로버나 이런 거면 이게 되는데 이거는 바닥이 낮아서 긁힐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섰어요. 예, 네, 섰다가 하도 이게 안 풀려요. 그러고 가는 거죠 다시. 아유 겁나긴 겁난다 이거. 예,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려갈 때 제가 다운 그 내려가는 속도를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 이렇게 띄어도 예, 네, 그냥 속도 제한이 돼서 내려갑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밟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요란하게 밟아 이거를. 아이고 무서워서 이거 무서워서 쓰겠나 이거 차 고장 날까 봐 이거. 이런 데 갈 때는 진짜 이 정도면 뭐 소렌토도 가고 뭐 다 가죠. 랜드로버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저렴한 차잖아요. 가장 저렴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이상의 차체 강성은 만들어 줬습니다. 기존 모델도 그랬는데 이번에 뭐 14%가 더 강성이 좋아졌다는 등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이거 알아서 코스. 너무 닿는다 이거. 이거.
오프로드에서는 뭐 오프로드에서 초재기 경주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프로드 갈 때는 기본적으로 천천히 가는 게 원칙이에요. 차의 우수성을 좀 체험해 봐야 된다. 이 오늘 시승의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아주 빠른 속도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좀 예. 이게 다른 경쟁 모델, 그러니까 6천만 원, 7천만 원대의 이런 컴팩트 SUV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랜드로버 스포츠가 이 내세우는 거는 이런 오프로드 성능이에요. 저는 댐핑 스트로크, 아, 바퀴가 아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마 동급 모델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들은 이런 데를 이렇게 맘 놓고 다니질 못해요. 랜드로버가 늘 내세우는 게 시승 코스마다 꼭 물을 넣어. 왜냐하면 얘네들 도화 능력, 이 강을 건너는 능력을 다 그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의 이런 그 예전부터 영국이 사냥을 하러 다니거나 이랬을 때 이런 강 같은 거, 이런 계곡 같은 거 건너가야 되는 코스들이 영국에 그 좀 교외로 나가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도화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계의 기본 그레이드로 넣어버려요. 이 자갈이 동글동글해서 미끌미끌하네요. 그러지네요. 미끌미끌하네. 랜드로버가 기본적으로 차체 강성이나 이 오프로드 주파력은 기본적으로 수준 이상은 하는 차예요. 지금 가장 베이스 모델인 디스커버리 스포츠도 뭐 에어 서스펜션이나 이런 건 없긴 하지만, 그래서 뭐 차고 높이 조절 뭐 이런 기능까지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오프로드 성능은 동급에선 최고입니다. 이게 동급에서 최고의 성능이기 때문에 이런 코스를 자신감 있게 마련하는 거예요. 밑에 바닥이 닿더라도 우리는 오프로드 본능이다. 우리는 디스커버리 우리는 탐험가들의 차야. 그러니까 볼보 XC60이나 이런 데는 늘 막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뭐 법상 막 이런 거 막 뭐 뭐 BMW는 막 SUV 가지고도 막 M자 붙여가지고 막 다이내미즘 하고 벤츠는 뭐 하지? 우리 삼각별이야 씨. 다돈별 우리 삼각별 씨. 우리 삼각별이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랜드로버는 어떤 차를 하더라도 우리는 자연이야. 우리는 탐험가들의 차. 자, 여기가 꽤 깊은 물을 만들어놨는데 이거 다 인공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쪽에 강에서 양수기로 물을 끌어들여서 여기다가 물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는 진짜 그 랜드로버의 도화 능력, 이 강을 건너는 능력, 이거는 꼭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분들이 여기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사실 이게 다른 차들도 갈 수 있을까요? 가지 않을까요? 그랜저. 조금 속도를 내볼까요? 속도를 내면은 이제 물이 앞이 모이면서 이제 이게 좀 속도 조금 내볼게요. 물이 너무 많이 올라오던데. 물은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도 물 안에. 물 안에 뭐 상황이 어떨지 몰라요. 물 안에 무슨 뭐 갑자기 막 바위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이라고 해서 뭐 빨리 간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프로드는 무조건 일단 천천히.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동급 뭐 이런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는 오프로드 능력은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내가 왕이다. 요거를 얘기해 주는 코스예요. 본격적인 장시간 동안 시승하는 거는 차를 따로 빌려서 좀 더 세부적인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보도자료랑 그리고 제가 리서치한 거랑 그리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타본 거 요 정도를 가지고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스커버리 스포츠 마이너 체인지 모델 시승 느낌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셀프 주유를 하러 갈 때 어떤 분들은 막 전화 받으면서 그래 아 걔가 그랬어
어 그래. 어 잠깐만. 뭐 이제 카드 뭐 이렇게 해서 정신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에서 아이고. 오프로드에서는요 자기 차 가지고 가는 거면은 무조건 살살 가는 겁니다. 예, 무조건 살살. 근데 자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는 그 WRC 경주차처럼 먼지를 일으키면서 확 이렇게 가야지 멋있는데. 한번 해드려요? 네. 예? 네? 해드려요? 관계자가 안 보는 등 타서. 그리고 되게 운전 잘하는 것처럼 나오잖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딱 뭐 선수처럼, 오프로드 선수처럼. 한때 오프로드를 주름닫던 네, 최고 기록 국내 5위까지 올라갔었던. 아, 몇 명 출전하셨네요. 그게 이제 그게 이런 데서 진짜 진상 짓을 하려면 이렇게 다들 천천히 갈 때 이런 데로 나가서 막 돌라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관계자들이 야, 누구냐? 어? 야, 쟤 다음부터 부르지 마. 꼭 그러던 기자가 있었어요 예전에. 아, 그래요? 네, 있었어요. 지금은 장모? 이제 아 저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내가.